예,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무엇을 갑옷으로 삼으라 그랬나요?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으로 무장하라. 고난을 감수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죄와 죄를 그치고 승리하려면 고난은 필수 요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것만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뭔가요? 고난이죠. 힘든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큰 수고하지 않고 좋은 것 가지는 것. 편안하게 좋은 자리에 올라앉는 것. 그런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라고 권해 주셨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었나요? 우리는 그래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물통을 여러 개를 설치해 놓고 비밀번호를 바꿔가며 다른 것은 다 찾아와도 고난만큼은 찾아오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꼭꼭 잠궈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은 대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잘도 대문을 열고 찾아와요. 반기지도 않는데도 찾아와서 자리를 떡하니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꺼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으셨나요? 두 번 힘들었지만 세 번째는 내가 져야 할 짐이라면 지겠습니다. 제자들을 독촉하여 이제 가서 십자가를 지자. 예수님처럼 두 번은 거절하려고 애를 썼지만 세 번째는 그 고난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왜요? 저도 고난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한번 설교를 들었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힘들고 싫어서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지요.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며 각오를 다짐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설교 방향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명령형 동사가 모두 몇 번 나오나요? 정신을 차리라. 우리말 성경은 기도하라가 명령형인 것 같은데 근신하라가 명령이에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라. 그 다음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9절. 마지막으로 각각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뭐하라? 마지막에 봉사하라. 해서 모두 5개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상반절에 가시면 그 권면과 관련되는 그 명령을 실제로 실행해 갈 때 예가 되는 실제적인 예를 두 가지로 들어주셔요. 이렇게 하면 돼. 만약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 실제적인 예를 두 가지 들어줍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하반절에는 그렇게 5가지를 권면하는 이유는 이라고 말을 하여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는 무엇하려 함이라. 그러면 무엇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나요? 5가지 명령을 준행해야 돼요. 여기서 이는 무엇하려 함이라는 것에 첫 번째 제목을 두고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기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성도들의 사명을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감당하면 되죠? 5가지 권면을 명령으로 권면을 해주셨으니까 그 5가지를 잘 준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설교를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이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사명, 그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서 모두 5가지를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밝혀 주었지요. 자, 11절 하반절을 이는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광과 권능은 세세에 무궁하도록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영광은 누구만 받아야 하나요? 하나님만 받아야 한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과 권능은 세세에 무궁하도록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만 있어?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그러시다면 예배드려도 아마 마음이 많이 힘이 드실 거예요. 왜? 동의하지 않는데 영광 드려야 한다니까.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이 싫은데 대통령 좋아요라고 말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꾸로 대통령이 좋은데 대통령이 싫어요라고 말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아요라고 말하고 싶으면 진짜 그 사람이 좋아야 돼. 싫어요라고 말하고 싶으면 진짜 싫어야 된다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영광과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 진행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 중에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 있나요? 우리 자주자주 거론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세종대왕, 이순신.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영웅이라고 그래요. 영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들이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 부인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민족의 영웅이긴 한데 나한테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죠? 가족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니까요. 국가를 위해서 가족들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한편에 치중하면 한편은 잃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과 권능이 그 영웅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전능하지 않으며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일정 시간 되면 떠나야 돼. 그러므로 그가 세세무궁토록 영광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탐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온전히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 좋으면 이 사람에게는 섭섭해요. 사람은 온전히 공정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른 모든 일을 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모든 인류의 문제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모든 인류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는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둘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는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결코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100개를 갖다 놓고 앞에 세워놔 보십시오. 다 뭐라고, 뭐, 어때요?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해요.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구같이? 삼손같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키가 작지만 힘이 없는 것 같았지만 알렉산더 대제, 유라시아를 평정하여 그들에게 행복을 주겠노라고 했지만 결국은 사람을 도탄에 빠뜨리고 가족들을 헤어지게 만들며 인생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생각합니다. 문제를 만들지만 않아도 다행이야. 그 자리에 있을 동안 문제만 만들지 않아도 다행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보, 당신 나하고 결혼해서 당신하고 살아가는 동안 당신이 문제만 안 만들어도 다행이야. 사람은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 탁월하면 얼마나 탁월하겠습니까? 비교해보면 거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전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행세, 꼰대 노릇만 하시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과학이라고 말하는 원리를 따라서 오늘도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요. 태양이 겨울보다 조금 가까워졌어요. 그죠?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조금 가까워졌을 거예요. 뭐 수백 킬로미터 정도? 그 정도 가까워졌는데 낮에 어때요? 밖에 나가면 뜨거워서 못 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팔에서 등에서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러는 동안 남쪽은요? 추운 겨울이에요.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녀요. 또 조금 있으면 태양이 기울어서 지구가 기울어서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가 겨울이 되고 남쪽은 또 여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이 지구라는 우주선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기가 막히게 우주선을 달리게 만들어요. 연료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공중에 우주선을 띄우려면 저 명왕성까지 우주선이 갔대죠. 미국에서 쏘아올린 그 우주선이 명왕성까지 갔답니다.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우리가 그 하트 모양 그려져 있는 명왕성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추진 연료가 필요해요. 근데 이 지구에는 연료가 필요한가요? 연료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만드시며 오늘도 그 우주 만물들이 주행을 하게 만드셨어요. 운전사가 따로 없는데도 지구라는 이 우주선을 운전사가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회전을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과학 원리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인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빙하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도움을 주셔서 실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신 줄 압니다. 이 사실에 이제 동의하시나요? 기쁨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닐을 태워서 주변에 공기를 오염시켜 놓으면 뭐예요? 숨도 못 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그것을 날려 보내시면 우리가 숨을 마음껏 쉴 수 있어요. 맑은 공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제정해 둔 신앙고백서, 곧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며 마침내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일생일대의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께만 내가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새벽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찬송 불러 드릴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받으실 수도 있겠죠.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찬송 부르며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물론 그것도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겠지만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거론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배를 무시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7절을 보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누가 말했나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언제 말했나요? 2000년 전에 말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 말했는데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거짓말한 건가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했어요. 진짜 가까이 왔었나요? 가까이 오지 않았었나요? 가까이 왔어요. 무엇으로?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옛날부터 작정을 해두셨는데 2000년 전에야 예수님이 오셨더랬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가 있어요. 뭘로 봐서? 약속하셨던 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걸로 봐서. 그러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있을 텐데 그 진짜 약속한 시간이 오기 전 개인적으로 어때요? 죽음으로서 그 마지막을 이미 맞이한 거죠.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땅이 복음이 저기 땅 끝까지 아직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민족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실까요? 물론 그런 의미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당신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백성들 그들이 온전히 다 구원이 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방법. 그러므로 첫 번째, 정신을 차려라. 제발 세상 살아가면서 정신줄 놓지 마라. 닥치는 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죠. 정신줄 놓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재판 하나 걸어가지고 몇십 년씩 그 재판한다고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해요.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재판한다고. 차라리 손에 좀 보고 그거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활 시작하는 것이 더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재판을 해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군자는 대로 행이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남들이 가는 길로 가요. 그 길로 가면 뭔가 나올 것 같아. 남들이 하는 대로 해요.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저껜가 뉴스를 보는데 승용차가 목로를 따라 신나게 달려가요. 요 앞에 길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달렸는데 그만 차가 폭 꼬꾸러지는 거예요. 그 농로가 끝나는 지점이 위에서 하천물이 내려오는 농수로 통로예요. 그리고 그 넘어는 또 옆에 또 도로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 언덕을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냥 나갔는데 어떻게 세울 수 없이 세울 순간 없이 그냥 떨어져 버려요. 다행히 그 거리가 멀지 않고 좁지 이게 넓지 않아서 깊지 않아서 뭐 크게 다친 사람들은 없습니다만 그걸 봐요.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신을 안 차리면 순간에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뭘 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람. 이것을 정신을 놓아버리면 한순간 큰일을 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뭘 말하나요? 근신하래요. 근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 다 정학 처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학교 생활 중에 정학 처분 받은 사람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정학 처분을 받았으면 정학 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학할 것을 기대하면서 근신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려면 뭐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함으로 근신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말하나요? 사랑하라고 그래요. 왜 사랑하라고 그러나요?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그 밑에 설명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계속 죄를 짓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허다한 죄를 없애버림으로써 죄를 없애니까 뭐가 남아요? 좋은 것만 남겠죠? 그래요. 사랑은 죄를 나쁜 것은 없애버리고 좋은 것만 남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므로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것만 남아있게 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원망 없이, 찡찡거림 없이 서로 대접하래요. 대접하면서 나 이거 대접해줘도 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건데 아이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찡찡거리면서 대접하지 말라 그래. 찬물 한 것밖에 대접할 수 없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기쁜 마음으로 얘기했죠. 찬물 한 그릇밖에 대접할 수 없지만 그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찬물을 한 그릇 주는데 지는 나중에 찬물이라도 한 그릇 줄까? 그것도 불평이에요. 돈 10억을 주는데 나중에 단돈 천만 원이라도 줄까? 그것도 불평이지만 냉수 한 그릇도 불평이라고요. 그런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고 살아라. 제가 우리 김광희 성도님 등록하시고 신방을 좀 자주 간 편이에요. 처음 등록하신 가정 신방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주 가게 됐어요. 갈 때마다 맨 입으로 안 보내요. 더울 때는 시원한 물 한 잔, 커피 한 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마음이죠. 뭐 수박 잘라가 내놔야 되나요? 포도 내놔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원한 찬물을 한 그릇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대화 한마디에 행복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거죠. 그래요.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라. 찬물 한 그릇이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받은 대로 뭐하라? 서로 봉사하라. 뭐처럼? 선한 청지기처럼. 받은 것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봉사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해요. 예배 드리는데 수정이가 피아노 반주를 안 배웠어요. 근데 언니를 밀어내고 내가 반주할 거야 하고 앉았어요. 봉사하는 거죠, 그죠? 반주하겠다고 앉은 게 어딥니까? 근데 피아노를 안 배웠어요. 안 배우고 봉사하겠다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죠? 찬송가를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봉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말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겠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했어요? 힘이 들겠죠. 바로 그 말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받은 것 가지고 봉사하라. 그런 얘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실제 예를 들어주셨어요. 누가 말하려면 뭐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 솜씨가 이만큼 있으니까 당신 음식 해주는 거야.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음식 솜씨가 있게 하셨으니 당신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야.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게 됐어.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해드리고 있나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 의미를 잘 살펴본 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게 했으니 누가 영광 받아야 되나요?
저를 이렇게 하게 하신,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지 제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져서 많은 돈을 벌어요. 아내에게 내가 능력이 있어. 당신 나 잘 만난 줄 알아? 날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그건 누가 영광받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야.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줄 알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계시면 서로를 쳐다보세요. 또 부모 자식 간에 만나 있으면 서로 쳐다보세요. 너 부모 잘 만난 줄 알아? 그거예요? 당신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당신 아내 잘 만난 줄 알아? 이제는 거꾸로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 하나님 때문에? 너 하나님 때문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찬물 한 그릇 대접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찬물이라도 주셨으니 내가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셨으니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주셨습니다. 아끼지 않고 바쳐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 살아가면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신 내게 말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